파랑하랑 하롱하롱 파랑하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너서리 라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페이트 엑스트라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지도 모르며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이미지가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너서리 라임, 미국에서는 마더구스라고도 합니다. 영국은 물론 유럽권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이른바 어린이를 위한 문학 작품이라고 통칭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에야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로 대부분이 해피엔딩이고 순화된 이야기들이 많지만 이른바 잔혹 동화, 당시 사회의 상황이나 부조리를 부정적이며 잔인하게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집합된 것이 페이트의 너서리 라임입니다. 페이트 엑스트라에서 나오는 적 서번트 중 하나인 캐스터로 지난번 영상에서의 잭 더 리퍼와 달리 인물의 모티브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개념의 모티브를 둔 특이한 서번트입니다. 따라서 원래는 형태가 없으며 그로 인해 페고에서는 처음에 책 상태로 소환이 됩니다. 페고에서는 1차 연기 지름을 하면 어린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모습은 사실 페이트 엑스트라에 나오는 자신의 마스터 앨리스의 모습을 따라한 것이며 이 모습은 엑스트라에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역시나 성별도 원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서번트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속성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단지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 동화라는 장르라는 개념이기에 어린 아이들의 생각과 성격을 가지며 페고에서는 지난번의 마스터와의 추억이 강하게 남아서 그 모습을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하며 그 덕분에 페고에서는 형태와 속성 그리고 성별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너서리 라임은 잔혹 동화의 성격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아이의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피엔딩을 좋아하고 서번트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결계인 서번트이기에 딱히 그렇다 할 소원이 없어 성부에 대한 소원도 없습니다. 페고에서의 페라미터를 보면 근력 내구가 E, 민첩 C, 마력 A, 행운 B, 보구 C++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진지작성이 A랭크로 아츠 카드 성능이 10% 올라갑니다. 보유 스킬은 자신의 몸을 변화시키는 자기 개조와 변화로 A랭크와 A+랭크입니다. 자기 개조는 본래 사용하면 정상의 영웅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정상의 영웅이 아니니깐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스킬은 자신에게 크리티컬 위력을 상승시키고 스타 집중도를 상승시키는데 이 스킬은 너서리의 아츠 크리딜러라는 위치에 세워줄 정도로 좋은 스킬입니다. 변화는 타마모노 마이와 동일하게 한 턴은 크게 방어력을 올리고 세 턴은 적당히 방어력을 올리며 약체 내성이 상승합니다. 3스킬 한편 그 무렵이라는 스킬은 자신의 MP를 최대 40%까지 올리며 HP도 회복시키고 자신의 약체를 해제시키는 좋은 스킬입니다. 보구는 누군가를 위한 이야기 너서리 라임으로 마스터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서 마스터가 꿈꾸는 형태의 유사 서번트가 되는 고유결계 그 자체가 너서리 라임인 만큼 마스터가 좋아하는 그림책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능력들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엑스트라에서 나오는 제버워크나 이름 없는 숲 등이 있으며 페고어에서는 동화책 안에서 케이크나 사탕, 인형들이 나타나 적 전체를 공격하고 차지 게이지와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부분은 너서리가
사과회를 좋아하는 것과 마스터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부분이 대다수가 전 마스터였던 앨리스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앨리스이자 앨리스가 자기 자신이라는 등의 이야기들로 봤을 때 너서리 라인 본인의 마음이 반영된 곡으로 보입니다. 회고에서는 잭 더 리퍼가 이야기에 자주 언급이 되기도 하며 역시나 잔다르크 얼터 산타 릴리나 폴버니언과도 친분이 있으며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인 만큼 비극작가 두 사람을 싫어합니다. 빼고상의 성능으로는 아츠크리온 캐스터 딜러로 1스킬 자기개조의 스타 집중도가 탁월해서 캐스터치고는 스타를 잘 회수하고 덤으로 크리티컬 위력도 좋아 대어쌔신으로 상당히 좋은 서번트입니다. 더불어 약체 상태에 대해서도 내성업이나 해제까지 가지고 있어서 강한 면모를 보이기도 하지만 캐스터인지라 공격력이 높은 편임에도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잘 나오지 않고 스타를 스스로 만드는 것도 힘들기에 난이도가 제법 있는 편입니다. 또한 클래스별 스타 집중도가 낮은 캐스터이기에 자기 개조 레벨이 낮으면 아처나 라이더에게 스타를 뺏기는 위험도 있으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잭 더 리퍼와 파티를 같이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공공장소에서 하면은 자칫 잡혀갈 만한 여지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예장으로는 MP 선충전 예장들도 괜찮지만 자력으로 MP 획득이 좋은 편인지라 부족한 스타 발생 쪽으로 보충해주는 2030년의 파편 같은 예장들도 좋으며 별도의 스타버리용 서번트가 있으면 또 하나의 결말과 같은 크리티컬 위력업에 아츠 성능업이 추가로 들어있는 예장들이 좋습니다. 인연 예장은 원더랜드로 너서리 라임이 장착할 시 아군 전체 크리티컬 성능 15% 업에 HP 회복량이 10% 업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너서리 라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쿠올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롱바롱.